군대 동기에게 모처럼 연락이와 만났다가 뜻하지 않게 돈을 빌려주게 된 A. 비싼 외제차를 끌고 나온 동기는 갑작스런 사정으로 돈이 필요할 뿐 형편이 어려워 보이진 않았고 A는 카드론과 카드 대금까지 포함해 2천만 원을 사용증 없이 현금과 계좌 이체로 빌려줌.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동기는 연락이 없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니 동기는 사실 신용불량자에 주거지도 일정치 않고 돈을 일체받은 통장은 누나의 명의. 그나마 확인한 거라곤 동기 부모님 명의의 가게가 있다는 것 정도. 과연 A는 신용불량자 동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빚 보증이나 돈 빌려줬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긴 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중에서도 심하게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A씨는 당장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핵심은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를 상대로도 똑같이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2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을 이제 현실화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절차 자체는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군대 동기 같은 경우는 A씨 돈을 갚을 어떤 능력이나 생각도 없으면서 빌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사뿐만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라는 점은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기에 매우 용이한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사기 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런데 A씨의 상황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차용증도 없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차용증도 없이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걸 보면은 정말 많이 믿었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면은 있는데 비록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을 빌려줬다는 그런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무리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계좌이체한 내역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명 사이에 오고 간 어떤 메신저나 카카오톡 대화 이런 걸 보면은 총 빌려준 금액이 2천만 원이다라고 네. 하는 점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만큼 뭐 경제적 타격도 있지만 심적으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일부는 현금, 또 일부는 계좌 이체로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전달한 방법은 뭐 상관없는 거예요? 네,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부분은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간 그 군대 동기가 발뺌을 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빌려준 금액의 합계가 총 2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은 그거를 현금으로 줬든 아니면 계좌이체를 했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기 쪽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주거지도 뚜렷하지도 않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용 증명 아무리 보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률상 용어로는 최고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근데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채무자가 받지 못하니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A씨가 한번 수소문을 해봤더니 부모님이 또 가게를 하고 계시고 또 이체를 했던 통장은 누나의 거라고 하는데 이거 뭐 가족들이 책임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처음부터 가족들이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형법상 책임도 없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칸에서 영화를 받은 칸에서 상을 받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소송에서 이겨도 이렇게 막 후다닥 잘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 진짜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돈을 받으려면 집행이라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데요. 네. 일단 군대 동기가 돈이 없으면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집행 절차를 거치다고 하더라도 받을 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길고 좀 복잡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A씨를 위한 조언의 말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군대 동기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배상명령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결국 돈을 받아낼 수도 있긴 합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변호인의 조언을 얻어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채무나 증여, 상속 등의 문제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든 법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전화 02-2638-3938 문자는 샵 3989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